이어서 조선의 중앙 통치 체제로 바로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페이지를 아예 다른 데다 쓰시는 거가 좋습니다. 페이지를 아예 달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점잖게 수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까불지 않고. 조선의 중앙 통치 체제. 일단 조선의 중앙 통치 체제는 조선의 중앙 통치 체제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보충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이걸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앙 관리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요게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특히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9급에서는 정말 가끔씩 나오고 7급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이 중앙 관리 구분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이 중앙 관리 구분하는 게 결국 뭐냐면 관리들의 계급을 보는 겁니다. 관리들의 뭐? 이거를 줄여서 관계라고 합니다. 관리들의 뭐? 계급. 이건 이제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30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몇 등급으로? 30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품은 18품으로 구분됩니다. 몇 품으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8품서부터 좀 보는데요. 관품이 18품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정종 정1품서부터 정9품까지 종1품서부터 종9품까지 이러면 딱몇 품이 되는 거죠? 18품이 되는 거네.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정1품서부터 정9품까지 있고 종1품서부터 종9품까지 있어. 그럼 이게 9단계, 이게 9단계니까 도합 18단계다. 이 얘기죠? 그리고 순서는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종3품. 이렇게 정종, 정종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관리들의 계급 구조는. 자, 그 다음에 30등급을 알아봅시다. 어떻게 30등급인지. 이 30등급은 쉬워. 잘 보세요. 정1품서부터 종6품까지. 정종으로만 나누면 이게 딱몇 단계가 있는 거야? 12단계지.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이런 식으로 가면 정1품서부터 종6품까지 몇 단계가 있는 거야? 12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1품서부터 종6품까지는 이거를 상하로 또 나눠. 이거를 뭐로 다시 구분해? 상하 구분을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보자고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하는 거야. 정1품 상계, 정1품 하계. 종1품 상계, 종1품 하계. 정1품 상계, 정1품 하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1품서부터 종6품까지는 다시 상하계로 구분하면 총몇 단계로 나눠지지? 아, 24단계로 나눠지네. 24등급으로. 뭐, 그러면 써, 그냥, 이렇게. 그리고 종6품 다음이 정7품이잖아요? 그리고 종9품까지. 는 상하 구분이 없어. 무슨 구분이 없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막 더럽게 헤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건 상하 구분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칠품에서 종칠품, 정팔품, 종팔품, 정구품, 종구품. 그럼 몇 단계? 아, 그러면 이렇게 30등급이 나오네? 그쵸? 자, 되셨나요? 18품 30등급이라는 건 바로 이 말이네. 그쵸? 그럼 이제 여기다 세 번째. 뭐를 여기다 이제 밑에,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시면 돼요. 뭐를 정리하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중앙 관리를 구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료 같은 거 읽다 보면 막 당상관, 당하관 이런 말들이 나와. 무슨 말이 나온다고? 당상관, 당하관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뭔지 뭐 구분을 해보는 거야. 당상관은 잘 보세요. 정일품, 상계서부터. 이거 당연히 상계서부터겠지. 최고 관직. 그러니까 정일품 상계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뭘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영의정. 얘가 정일품 상계 아니야? 의정부 수상? 수업은 제가 소통이라고 했죠? 내가 맨 아니 나랑 포카 치는 게 아니야.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니까 멍 때리는 표정 하면 안 돼요. 영의정이겠죠? 그래, 그렇게. 영의정이겠죠? 이렇게 표정을 읽을 수 없게 하면 참 수업하는데 어렵습니다. 정1품 상계서부터 정3품 상계까지야. 이 정3품 상계는 문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문신 같은 경우는 통정대부라고 불리는 사람까지가 당상관이야. 그리고 무반 같은 경우는 절충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까지가 당상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문반, 따라하세요. 문반. 통정대부 이상. 무반, 절충장군 이상, 당상관. 얘네들을 당상관이라고 하는 거야. 문반, 통정대부 이상, 무반, 절충장군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한다. 이 한자 뜻은 당상의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야. 당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니까 임금과 회의를 할 때 임금과 같은 포지션에서 의자를 놓고 같이 회의하는 애들. 얘네들이 당상관이야. 그리고 밑에 내려가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당하관이라고도 해. 그리고 이 당하관을 다른 말로 원래는 참상관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구분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당하관에는 참상관이 있고 참하관이 있어. 이렇게 구분해도 상관은 없어. 이게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참상관이 있고 참하관이 있어. 참상관은 아침 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이야. 참하관은 아침 조회에 참여를 못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필기를 할 때는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왜 썼어? 이런 거는 그 나온 적이 있으니까 쓰는 거야. 그럼 참상관을 보겠습니다. 참상관은 그대로 한번 내려가 보는 거야. 어디서부터가 참상관이겠어? 정삼품. 그렇지. 하계서부터. 종육품, 하계까지. 그러면 이 참상관까지는 뭐가 있는 거야? 상하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참하가는 뭐가 없는 거야? 상하가 없고 그냥 품으로만 되어 있는 거지. 그게 선지로 구성될 때 맞춰야 돼. 참상관은 상하 계급 구조가 있고 참하가는 상하 구조가 없고 품 정종품 구조만 있다. 이렇게 되면 오케이 이렇게 읽고 뭐 이러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참하가는 그럼 몇 품서부터죠? 정? 그렇죠. 7품서부터 종 9품까지를 뭐라고 한다?
참하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선의 중앙통치체제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약간씩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조선의 중앙통치체제를 물어보는데 선지에 이게 막 껴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좀 해놓으면 좋아.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이제 아주 정말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한 5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막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문제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에 제가 수업할 때 쉽게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7급에 합격을 했어. 내가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임명이 됐어. 근데 출근을 해봤더니 9급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나한테 맡긴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직사회는. 왜냐면 TO나 이런 것들이 순환식 근무를 하다 보면 자리가 비어서 당분간 7급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 9급 공무원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죠. 또 반대가 될 때도 있어. 내가 분명히 9급을 합격했는데 내가 맡은 직무가 7급 정도의 공무원이 해야 될 직무일 수도 있어.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관리들끼리 서열 구조가 막 어긋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9급 일을 해서 9급 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길래 내가 9급인 줄 알고 하대를 했는데 얘가 7급이야. 그럼 맞겠네? 업무 보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행수제도라는 거야. 무슨 제도? 이것도 어렵지 않아. 그냥 어렵게 느껴질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는. 한번 볼게요. 한자 그대로 이해합시다. 개고직비. 따라합니다. 개고직비. 제가 딱 치라고 그랬죠? 개고직비. 계급은 높고 관직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7급인데 하는 일이 9급이야. 이런 경우죠. 개고직비인 경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다 관직명 앞에다 이렇게 행자를 붙이는 거야. 관직명 앞에다 뭐를 붙이는 거야? 행자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행 뭐뭐뭐 이러면 아 앞에 행이 붙으면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다는 관계가 높구나 이 얘기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맞겠구나. 뭐 하대했다가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지 개 비 직고인 경우도 있어. 이럴 때는 관직명 앞에다 뭐를 붙여? 숫자를 붙여. 이런 건 지금 보충하면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피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지방행정조직 할 때도 하는 건데 이건 뭘 피하는 거거든요. 관리를 임명할 때 뭘 피하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떤 관청이 있는데 친족이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동작구청 뭐 어디 보건과에 있는데 내가 동족구청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돼. 둘이 막 또 페스티벌이 일어나. 알겠어? 업무 서로 봐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애초에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일에 친인척을 임명하지 않는 거야. 서로 봐주고 이러니까. 특히 감찰권이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 놓지 않아. 나중에 이제 지방 관직을 공부하다 보면 삼촌이 관찰사인 그 도에 조카가 예를 들어서 수령으로 간다. 이런 일은 없어. 관찰사가 수령을 감찰해야 되는데 감찰이 되겠어? 어? 조카가 비리를 저지르면 이걸 적발해 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는 피하는 거야. 서로.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상피제는 뭐 하는 거야? 피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그냥 상피제는 피하는 거야. 친족을 같은 업무를 보는 부서에 앉히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연고가 있는 부서에 연고 부서에 앉히지 않는 것. 이건 다 같은 개념이야. 그렇죠?
연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부서에 있는데 그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내가 강남구청에 딱 그 이제 보직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강남구청장이 우리 큰아버지야. 이러면 안 돼. 이런 관직 임명을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상피제라는 거야. 상피제.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죠. 과거에 있었던 거는 현재에도 있어. 이런 거는 현재에도 적용된다고 사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웁니다. 지워도 되나요? 어, 싹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드렸다고 그랬죠? 중앙 통치 체제를 묻는데 가끔씩 선지에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야. 조선의 중앙 통치 체제를 묻는데. 그래서 이걸 모르면 선지를 분석하기가 어려워져. 조선시대 때는. 고려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 고려의 관계는. 18품을 잘 나눌 필요가 없어. 고려는. 나오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근데 조선은 나오기 많이 나오니까 하는 거야. 제가 수업하면서 맨날 제가 집에서 무한도전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집에서 맨날 뭐만 하고 있는 거야. 기출문제만 보는 거야.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그래서 그 방향에 딱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저 사람이 빼는 거는 왜 빼는지 저 사람이 강조하는 건 왜 강조하는 건지를 느낌을 탁탁 받으면서 하면 문제를 풀 때 편리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업을 해보면 기본 개념반을 저한테 안 듣고 문제 풀이를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호흡이 좀 안 맞는 거야. 호흡이 아무래도 안 맞죠. 저랑. 조선의 중앙통치체제를 이제 역시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보는데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왕이 있습니다. 조선은 조금 고려하고는 달라요. 여기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는 영, 의정, 우, 의정, 좌, 의정이 있어요. 그렇죠? 영, 의정, 우, 의정, 좌, 의정. 그럼 의정이 뭔데? 정책을 의논하는 곳. 그렇죠? 정책을 의논하는 곳이 뭐야? 의정부네. 생각을 하고 알겠어요? 왜 의정부인지. 부대찌개 이런 거 아니야. 씨. 이게 재상합의제. 앞에 귀족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어요? 이것도 중요해. 조선시대 땐 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수상은 누구고? 영 의정이야. 그리고 이 의정부 밑에는 육조가 있어. 이 육조를 옆으로 나열해 봅시다. 이, 호, 형, 예, 이호. 이호, 예, 병, 형, 공. 죄송합니다. 예, 병, 형, 공. 하는 일은 고려의 육부와 동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요 밑에 속사와 속아문을 두고 있다는 거야. 2조 밑에 또 여러 가지 직능별 행정분담이 이루어져 있어. 하부 기구들이 있다는 거야. 하부 기구는 외워 안 외워? 일단 안 외워. 알겠어요? 일단 안 외워. 7급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하나씩 외워. 개념 정리할 땐 안 해. 속사와 속아문을 두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6조는 아까 전에랑 비슷한 것 같아요. 2호 예병 형공을 나누고 밑에 속사와 속아문을 두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직능별 행정분담을 완벽히 만들어낸 거지. 하는 일에 따라서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분담시켜놓은 거야. 특히 속사와 속아문이 있다는 것은 더 그런 거죠. 직능별 행정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분필을 던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날개를 펼쳐. 이 테이블이 우리가 일반 기본서에서 보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이쪽에다 왕권 강화라고 써. 왕권 강화 이렇게 써놓고 박스를 치고 이쪽에다 왕권 견제라고 써. 그리고 박스를 치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중앙통치체제를 공부하다 보면 정치적 역학관계를 안 배울 수가 없는데, 정치적 무슨 관계?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 힘의 관계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오죠. 뭐 이 기구가 강화되면 왕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고대 같은 경우는 뭐 노급을 주면 왕권이 어떻게 되느냐. 관료전을 지급하면 왕권은 어떻게 되고 진골 귀족의 권력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뭐 교종불교가 유행하면 왕권이 어떻느냐. 선종불교가 유행하면 왕권이 어떻느냐. 결국 거의 모든 거는 정치적 역학관계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죠. 망 자체가. 자, 왕권 강화 기구를 좀 한번 보는데 승정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승정원의 우두머리는 도승지고요. 도승지 이하 6명의 승지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6명이에요? 업무 보고 이렇게 하는 거네? 맡아서? 전담해서? 그러면 이 승자가 들어가면 아까 전에 승선 배웠죠? 이 승자가 받들 승자예요. 무슨 승자? 우리가 중앙관제를 공부할 때 승자가 나오면 다 왕명을 뭐 하는 거야? 받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건 왕명 출납 기능이 있는 거네. 무슨 기능? 고려시대 때 뭐가 바뀐 거야? 아, 승선. 고려시대의 승선이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승정원으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중에 강화 기구 중에 의금부라는 기구가 있어. 의금부는 판사가 있어. 이 의금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중요 범죄를 재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 범죄는 뭐냐면 대부분 반역 이런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명을 받아 특별 재판을 하는 곳인데 무슨 재판? 그럼 여기서 특별히 재판한다는 게 뭐냐? 이건 이제 대역죄 같은 거야. 대역 죄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곳이 의금부야. 근데 이것도 이미지를 좀 잘 잡아놓으면 이게 왜 왕권 강화 기군지가 중요한데 잘 한번 보세요. 자, 승정원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야.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왕의 비서인데, 그렇죠? 그럼 왕권이 강화되면 이 도승지의 파워가 세겠네. 신하들이 막 도승지 눈치 보고 그럴 거 아니야? 왕권이 강할 때는? 가서 꼰지를 부르겠죠. 또 왕이랑 밤에 하면서 뭐 시발시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승지가? 그럼 또 관리가 제거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승지도 파워가 굉장히 강한 거죠. 왕권이 강하면. 왕 뭐 옆에 있는 비서니까. 의금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의금부로 압송해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냐면 이걸 시츄에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돼. 야, 의금부로 압송해라. 그럼 누가 명령을 내린 거야? 조사를 했어. 국문이라고 하는데 취조를 했어. 무죄야. 그럼 왕이 가서 쏘리. 너 뭐 이게 몸이 만신창이가 되니? 야, 미안하다 씨. 내가 실수해가지고. 왕이 이럴 수 있어? 의금부로 잡혀오면 그냥 죄가 없잖아요? 그럼 유배야. 너는 왜 죄가 너는 왜 죄를 안 저질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 씨, 웃긴 새끼네. 너 제주도로 좀 가 있어. 이러면 우주로 날린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그럼 관리들 입장에서는 의금부라는 간판을 보면 탁 받는 느낌이 뭐야?
아, 무서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의금부 현판 뒤에는 누구의 아우라가 보이는 듯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구겠지, 저게. 아, 내가 의금부에 잡혀가면 이렇게 돼. 왕한테. 그리고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왕이 이 새끼야 재수없어. 그럼 잡아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너 이런 편지를 네가 주고받았던 걸 내가 정황을 포착했어, 이 새끼야. 저는 편지를 안 썼는데요?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제 글씨체가 아니에요. 아니야, 네 글씨체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용되겠죠, 사실은. 실제로 의금부가 이렇게 이용되지 않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요게 왕권 강화기구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왕권은 원래부터 강한데 왕권 강화기구가 시험 문제 나오기는 어려워. 이 왕권 견제기구가 이제 중요한데 이 왕권 견제기구는 아까 전에 배웠던 낭사와 어사대가 그대로 이름이 바뀌죠. 낭사가 뭐로 이름이 바뀌냐면 사간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다시 한번 뭐로 바뀌어? 이건 고려에 뭐가 바뀌는 거야? 낭사가 바뀌는 거야. 어? 낭사가. 이 사간원의 우두머리는 대사간이야. 사간원의 우두머리는 뭐야? 대사간이고. 사헌부가 있는데 이거는 어사대가 바뀐 거야. 이건 뭐가 바뀐 거야? 다시 한번 뭐가 바뀐 거야? 어사대가 바뀐 거야. 이거는 대사헌이라고 해. 여기 있는 관리를. 그리고 이두 개를 묶어서 양사 이렇게 불러. 사가 두 마리야. 무슨 사? 이거를 고려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우리가 대간이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어? 대간이라고 불렀어. 근데 조선시대 때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 이게 홍문관이야. 옥당이라고 불리는. 뭐라고요? 홍문관이 추가되는데, 이게 옥당이라고 불리고, 여기에 있는 우두머리를 대제학이라고 불러. 홍문관 뭐? 대제학. 그리고 홍문관은 원래는 뭐였냐면 세종 때 집현전이야. 그리고 세종 전에는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원래 이름은 보문각이야. 고려시대 때. 보문각의 대제학이 있거든.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에이, 패스 패스. 몰라도 돼. 자, 일단 세종 때 원래는 이 이름이 집현전이었어. 근데 이 집현전을 세조가 없애. 이 집현전을 누가 없애? 세조가 없애거든요. 이따가 왜 없앴는지는 알수 있어요, 금방. 집현전을 세조가 폐지했어. 그리고 이거를 집현전을 성종이 부활시키는데 이름을 집현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던 거예요? 홍문관이라고 해서 부활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현전의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홍문관으로 바뀐 거예요. 성종 때 부활해. 성종 때 다시 부활돼. 홍문관으로. 이걸 다른 말로 옥당이라고도 불러. 뭐라고도 불러?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두 개, 양사는 왜 왕권을 견제하고 권력의 독점에 부정을 방지하는지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이 기구도 왕권 견제 기구라고 하면 안 되고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거야. 왕권만 견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지만 사관원은 뭘 가지고 있어? 석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석영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누구를 견제하는 거야? 이조 판서. 얘네들은 판서라고 부르는데. 이조 판서 누구? 병조 판서. 이런 거 견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법률 개폐 동의권을 통해서 뭐를 견제하는 거야? 의정부를 견제하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잘 공부하면 영의정이 문화시중, 우의정이 재신, 좌의정이 추밀이었던 거야. 이게 이름이 그대로 바뀌는 거야.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거야.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뭐냐면 홍문관이 어떻게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양사 여기를 홍문관을 붙여서 이거를 이제 그 유명한 삼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의 삼사와 조선의 삼사는 완전히 다른 거지. 고려의 삼사는 단순 회계기구고 조선의 삼사는 언관이네. 그리고 삼자도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조선시대 때는 아예 그치. 이거는 뭐라고요? 언관이다. 자 그러면 홍문관이 어떻게 언관 활동을 하는지를 조명을 해보는 거야. 한번 이게 뭐냐면 이제 경연 활동을 해. 무슨 활동을 해? 이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놓는 거야 옆에다. 학술 정책 토론이야. 왕과 신하들의 학술 정책 토론. 왕과 신하들의 학술 정책 토론이야. 근데 잘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시추에이션을 맞춰서 이게 왜 왕권을 견제하는 거야? 이게 아주 견제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왕이 경연장에 오면 신하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거야. 학술 정책 토론에 대해서. 근데 왕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때? 이 개무실 당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츄에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기본 개념할 때 수업을 다 해드렸을 텐데 시츄에이션을 이제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 자, 대제학이 여기 안에 있어. 내가 왕이야. 딱 갔어. 경연하러 온 거야. 경연하러 딱 왔어. 이제 대제학이 옆에 서서 오늘 경연 안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서류 뭉치를 전달해줘. 그래서 딱 이제 보는 거야. 이제 대제학이 네. 전하, 오늘 안건은 이 최근 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비가 위축돼가지고 지금 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면 통화량을 좀 어떻게든 간에 좀 많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급준비율서부터 시작해서 재할인율 공공체 매각 뭐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부 장관 지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발언하시죠. 경제부 장관이 일어났어. 네, 최근 지급준비율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4%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급준비율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에서 한 22% 정도만 떨어뜨리면 통화량을 한 2조 5천억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네들끼리. 그리고 이제 경제부 장관이 앉았어. 그리고 이제 경제부 장관이 앉으면서 이랬어. 전하, 전하는 지급준비를 2% 하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전하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전하가, 응, 나도 동감해. 내려야 돼. 아니 전하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2% 지금 이제 회의하는 안건은 2%를 해야 될지 이게 1.5%가 돼야 될지 그거를 통화량과 맞물려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급준비율부터 일단 하시죠. 내 생각에는 2%가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관리들이 싸해졌어. 왜? 관리들이 왕의 수준을 알거든. 그 옆에 있던 이제 경제부 장관도 아니야. 경제부 차관이 전하 실례지만 지급 준비를 혹시 모르는 분 아닙니까? 왕이 알아. 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지급 준비를도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경제부 차관이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막 직업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이야.
그럼 이 신하들이 이게 지금 감이 잡히지. 얘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옆에서 이제 경제부 장관이 전하, 제가 2년 전에 맹크의 경제학을 사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정도 책은 읽고 경연에 참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입니까? 어떻게 경제학 기본서도 안 읽고 경연에 참여하십니까? 이런 왕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이걸 엿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개무시를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자연, 이게 어떻게 되는 걸 겉으로는 토론 아닙니까?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건 토론인데 신하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게 왕한테, 왕을 콘으로 몰 수 있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자, 이건 끝났어, 상황. 상황 끝.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올게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왕이 추진하고 있는 정, 왕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고 신하들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통과시키려면 경연에서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돼?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정책 토론이니까 국왕은 내가 이 정책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논리적으로 싸워서 신하들 이겨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각 부서 장관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와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현안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를 설득시켜야 된다는 건데 근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솔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부를 많이 했어? 경제부 장관이 많이 했어? 이게 싸워서 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현실적으로 붙으면 왕도 별 수 있겠어? 각 전문 분야들이 있는 건데? 아, 알 것 같아. 이게 왜 이건지.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야. 아, 왜 경연이 왕권을 견제하는 건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말고 경연은 왕권을 견제하는 것이다. 학술 정책 토론을 통해.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해도 안 하고. 학술 정책 토론을 통해 왕권을 견제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연을 통해서 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이거 말고 서연도 있어. 잘 나오진 않는데 서연은 세자와 신하들이 정책 토론하는 거거든. 누구와 신하들이? 그럼 이게 토론이니 이건? 이게 뭐니? 얘도 안 되는데 얘가 뭐 되니? 그럼 서연은 뭐야? 이건 그냥 세자 과외빵이죠. 신하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세자 과외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똑똑했던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수학을 시야 홍성대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정석책 들고 세자 안녕? 뭐 이러고 앉으세요. 저자 직강입니다. 이러면서 그 정석책, 그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걸 내가 썼어요. 그러면서 이게 수업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홍성대가? 아,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서연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서연에서 신하들에게 공부를 배우네. 그럼 이게 신한대 선생이 되네? 그럼 이 세자가 언젠가 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신하들 중에 서연 그 기간 때 뭐가 있어 또? 선생님들이 있겠네? 이러면 또 브레이크가 걸려. 예를 들어서 동우가 세자야. 근데 내가 역사를 담당하는 선생이었어. 저하, 제가 이러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군주가 가야 될 길은 역대적으로 망했던 왕들을 보면 이러이러이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 역사 공부를 가르치면서. 근데 왕이 됐어? 근데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해. 옛날에 어렸을 때 가르쳐줬던 짓을 하는 거야. 이럴 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조선 역사에선 독대가 나오는 거야. 전하 독대 아시죠? 그럼 사관 빼라는 얘기거든. 기록을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혼내겠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전하, 내가 15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조선사 상권 이거 정리할 때 왜 이렇게 왕이 뒤졌는지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이게 서연이라는 기구도 잘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 이게 교묘하네.
그러니까 미리 왕이 될 사람을 사제지간을 만들어 놓는 거네. 그리고 신하들이 결국 선생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게 적절하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또. 아, 신한데 선생이잖아. 그런 기구예요. 세자와 신하의 신하들의 학술 정책 토론 기관. 이건 학술 정책 토론이 아니야, 근데. 그냥 세자 과외방이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봅시다. 경영과 서연은 이걸 홍문관에서 하는 거란 얘기하냐? 그럼 집현전이 이 역할을 했던 거네? 그럼 세종은 집현전을 왜 만들었을까? 아, 얜 자신 있는 거야. 그치? 얘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씨야, 지금 속으로. 아, 네, 저 새끼들 이길 수 있는데, 저거. 그러니까 만들었겠지. 아, 얘는. 아, 짜증나는 거지. 자꾸 막 직업준비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게 세조는 없앤 거네? 그러면 결국 이런 경연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독주를 방지하는 것과 관련돼 있네? 나중에 사림이 왕도정치 이런 거 주장하거든요? 왕도정치가 왕권의 전제를 막는 거예요. 조광조 이런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경연의 활성화를 주장한다고. 그게 다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배우다 보면 그게 이제 이미지화돼서 개념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조광조가 경연의 활성화를 주장한 것, 그게 왕도 정치인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왕의 독주를 막는 거야. 그러면 경연을 활성화시키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결국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알겠습니까? 왕의 독주를 막으려고 하는 거. 경연을 없애고 약화시키는 사람은 왕권을 전제화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아, 세종은 왜 집현전을 없앴을까? 아, 왕권을 전제화시키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 역학관계네. 그리고 이 왕권 견제에 또 하나 플러스 시켜야 될 게 있어. 아, 이건 또 중요한데. 이건 춘추가 아니야. 이거는 실록을 편찬하는 곳이죠. 춘추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봄, 가을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역사를 편찬하는 곳인데 이것은 왜 또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왕권을 견제하는 거야. 이게 자신이 어떻게 기록될까? 아, 이게 무섭거든. 학원 강사는 강의 평가가 제일 두려워. 겉으로는 막 이렇게 웃고 있다가 아, 1.5 막 이렇게 주고 와, 정말 재수없다고. 나는 내 팬인 줄 알았는데 보면 쉬워. 수업 준비 엉망. 농담 너무 많이 함. 전달력 병신. 빵점 빵점. 이게 무섭다니까 이런 사람들. 수업을 잘 웃으면서 듣다가 점수 안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을 때는 보여주지도 못해, 그치? 열람도 안 되고 죽은 후에 편찬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은 두렵네 이게. 그리고 뭐 하려다가도 어, 막 이렇게 보내, 그치?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수업 받은 사람은 이게 웃긴 얘기를 알죠? 태종의 일화를 아세요? 태종이 무신인데 이게 사냥을 좋아해 얘가. 근데 이제 왕 때 사냥을 나간 거야? 근데 무신이 제일 쪽팔린 게 뭔지 알아요? 낙마하는 거야, 낙마. 그게 정말 쪽팔린 거거든. 골프로 얘기하면 슬라시 나는 거야. 응? 쫙 해서 쳤는데 공 그대로 있고 몸만 싸. 당구로 얘기하면 삑살이 나는 거야. 세종이, 태종이죠. 태종이 이게 딱 떨어졌는데, 말에서 떨어졌는데 뒤에서 사관이 이걸 쓴 거야. 눈이 마주쳤어. 근데 여러분들 알지만 제가 얘기할 때 이 얘기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넘어져. 아퍼 쪽팔려. 아픔은 없어. 그지? 그냥 쪽팔릴 뿐이야. 한번 넘어져 보세요. 이게 아픈 건지 쪽팔린 건지 확실히 느끼거든. 태종이 넘어졌어. 그 쪽팔리겠지. 근데 사관이 있어. 그래서 그날 밤에 막사 그 사냥용 막사를 이렇게 쳐놓고 불러, 사관을.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씩 준단 말이야. 음식도 먹고. 그럼 물어보는 거야. 요즘 별일 없지? 네, 전하.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예, 네, 뭐, 알고 있습니다. 말투가 이상하다, 너? 네, 좋아. 뭐, 먹어.
이제 뭐 응? 한 잔씩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너 챙기는 거야. 너 알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술이 좀 무르익어서 태종이 얘기를 했대. 야, 그 아까 전에 내 말에 떨어진 거 있잖아. 그걸 꼭 써야만 되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좀 빼줘라. 어? 빼줘. 하지 말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알고 있을까?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것까지 쓴 거야. 빼달라고 했던 얘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잘 보면 이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왕권에 뭐가 될 수 있어? 견제 기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왕의 권력 독주를 막아내는 거지. 자, 일단 여기 3, 4가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가운데로 다시 가운데 포지션으로 넘어오는데 제가 이 왜 날개를 이제 그렸는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국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6조죠. 직능별 행정 분담을 하는 곳은 6조야. 그럼 여기서 사실은 국가 업무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이 왕이 6조를 직접 장악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 6조 판서들이 업무 보고를 누구한테 직접 해? 왕한테 직접 해. 이걸 6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6조 직계제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6조 직계제가 되면 왕권은 당연히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를 거치지 않아요. 우정부를 거치지 않고 이 6조 판서가 이렇게 직접 왕한테 보고하면 왕이 실제 각 부서 장관, 지금 얘기하면 각 부서 장관들과 직접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왕이 야, 뭐 예를 들어 2조 판, 야, 이 새끼 임명해. 그럼 임명되는 거야. 야, 빼, 그 새끼. 그럼 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6조 직계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왕권이 강화되네. 자, 그러면 돌아옵시다. 수능 스타일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발문을 잘 읽어봅니다. 얼굴 보세요. 발문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제시된 자료의 정치 형태가 행해질 때 약화되는 정치 기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6조 직계제를 줬어. 그럼 6조 직계제가 시행됐을 때 약화되는 정치 기구가 뭐야? 그렇지. 의정부 당연히 약화돼. 그리고 이거 다 약화돼. 이게 개념이지. 그래서 날개를 양쪽으로 펼쳐놓은 거지. 6조 직계제가 되면 뭐 약화돼? 이거 당연히 약화돼. 그리고 얘네들 다 약화돼. 왕권이 강화되면. 그죠? 문제를 반대로 만들 수도 있지. 다음 제시된 자료를 읽고 다음 제시된 정치 형태가 구현되었을 때 강화될 수 있는 정치기구를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6조 직계제를 줬어. 그러면 강화될 수 있는 정치기구 뭘 골라야 돼? 이걸 먼저 골라. 6조의 기능이 강화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 맨날 하는 거잖아. 내가 2조 판서야. 6조 직계제를 해? 2조 판서예요 제가? 6조 직계제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지나가는데 좌의정이 왔어. 이렇게 궁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그냥 이렇게 야리고 가면 돼. 그런 거 아니야? 업무 보고 대상자가 아니잖아. 얘는 업무 보고를 누구한테 해? 그럼 같이 야리고 얘가 야 너 왜 이렇게 쳐다봐? 그럼 아 그럼 쏘리 뭐 이러고 가면 돼. 이런 관련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의정부 서사제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의정부를 통해서 직무가 되는 거야. 이걸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데 의정부 서사제를 할 때 이조 판서가 이렇게 가는데 좌의정을 이렇게 야리고 갔다가는 눈이 뽑혀. 알겠어? 그러지 않겠어? 일로 와. 이러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개념이죠. 아, 의정부 서사제가 되면 의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6조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야. 6조 직계제가 되면 6조의 기능이 강화되고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는구나. 그래서 중서기가 가운데로 나눠놨구나.
그러면 육조직계제가 되면 강화될 수 있는 정치기구를 찾으면, 아니 의정부 서사제가 되면 강화되는 정치기구는 의정부 찾고 이거 다 고르고, 의정부 서사제가 될 때 약화되는 정치기구를 찾으면 육조하고 이거 다 고르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 조선 왕조가 건국될 때 정도전이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야. 그럼 정도전이가 주장했던 재상 중심의 정치를 여기다 투영시켜보면 의정부 서사제 해라 이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사료를 보면 국왕이 해야 될 일은 재상을, 현명한 재상을 뽑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에는 절대 관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재상만 똑바른 애를 뽑으면 재상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왕이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현명한 재상을 뽑는 거야. 그러면 재상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재상 중심의 정치라고 하고, 이거를 정도전이는 뭐라고 멋있게 얘기했냐면 성리학적 왕도 정치라고 했던 거야. 무슨 정치? 그렇지. 이거를 조광조는 뭐라고 또 포장했냐면 도학 정치라고 했던 거야. 이게 같은 말이야 다. 재상 중심의 정치, 의정부 서사제, 왕도 정치, 도학 정치, 엉덩이 궁뎅이 방뎅이 힙. 그러니까 이걸 싹 찾으면 되는 거야. 시험 문제 할 때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러면 자 봅시다. 이쪽 기구의 기능이 강화되면 왕도 정치가 구현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선지를 이렇게 쓰는 거야. 출제위원이 양사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왕도 정치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오. 그렇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조선의 조선 3사의 기능이 강화되면 의정부 서사제를 추진했을 때와 같은 정치적 역학관계가 구현된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근데 결국 이런 거는 막 부서들의 기능을 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가운데를 잘라서 왼쪽 오른쪽을 정확히 구분해 놓는 거야. 아 이쪽에서 정부의 육조직계에서 이쪽에 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펼쳐놓고 복습할 때도 육조직계에서 되면 그다음에 이쪽에 의정 이 승정원 의금부가 강화되고 이쪽에 약화되고 그다음에 육조직계에서 이렇게 돼. 왕도 정치가 되면 이렇게 해놔야 문제를 풀 때 선지가 못 보는 게 나왔어도, 그러니까 한 번도 풀어보지 못했던 선지가 나와도 응용이 되는 거야. 공부할 때 생각을 해놔야. 그러니까 막 문장을 외우면 못 보던 문장만 나오면 퍽 하고 주저앉는 거야. 전혀 생각하는 힘이 없는 거지.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응용이 되잖아.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가운데로 놓고 이거를 왜 나눴는지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인이시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이걸 수업을 듣고 아 제가 왜 저걸 나눴는지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럼 이제 공부 방향이 잡힌 거야. 내가 왜 저렇게 제가 나눠서 얘기를 했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시간이 끝나고 복습하실 때 어떻게 복습을 해? 나눠서 복습을 하거든.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서. 그럼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고려 통치체제와 조선 통치체제와 관련된 풀리나 안 풀리는지 보라고. 제가 얘기했죠. 안 풀리면 수업이 잘못된 거야. 수업을 들었는데 기출문제가 안 풀린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그런 수업은 들으면 안 돼. 수업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오늘 고려의 통치체제와 조선의 중앙통치체제를 배웠어.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풀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집중해서 들어? 눈이 씨알 나올 것 같아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더 이상 어떻게 집중해서 듣냐고. 그러면 문제가 풀려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안 풀리면 수업이 잘못된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을 배웠어. 군사조직을 배웠어. 기출문을 푸는데 가물가물 안 잡혀. 그러면 수업이 잘못된 거야. 풀려야 수업이 되는 거야.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전에 배웠던 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특강이니까 데일리 테스트를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매번 수험생들이 바뀔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나와 좀. 알겠어? 특강할 때 제일 창피한 게 뭔지 알아요? 첫날 이거 매핑 노트 나눠줬잖아. 둘째 날 안 나눠주거든? 그냥 안 와. 세 명. 막 이렇게 와. 여러분 너무 창피한 거야, 여러분. 수업을 듣고, 아, 아니구나. 자, 지금 요 매핑을 잘 펼쳐놓고, 여기에다 이제 살을 하나씩 붙여서 좀 가봅시다. 자, 밑에다 하시는데요.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한성부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좀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우리 아까 전에 고려시대 통치체제 할 때 이걸 안 해줬는데 보문각의 대제학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보문각 대제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서적을 관리하고 경연을 주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도 뭐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 기출문제 보면 경연이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다 이러면 틀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거야. 예종 때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 고려시대의 경연은 상설적으로 열리지 않아. 그때그때 뭔가 정책이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 때 경연은 상설, 그러니까 항상 열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해. 그걸 조광이라고 해. 그러니까 관리가 아침에 퇴근하면 해야 돼, 그냥. 그리고 정조 이런 애는 씨알 세 번씩 해. 그러니까 피 말려 죽이는 거야, 정조는. 정조는 그럼 왜 이렇게 해? 자신 있는 거야. 정조는 경연이 아니지. 그래서 정조는 경연이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수업. 관리들 앉혀놓고 뭐 하는 거야? 수업하는 거야. 너 레포트 썼어? 아니? 일로 와. 손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정조 때 규장각을 그래서 뭐라고 배우는 거야? 왕권?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정조 때 규장각을 보면 왕권이 강화되는 기구 아니야? 정조 때 규장각에서 경영 같은 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다 맞물리는 거야. 다 맞물리는 거야. 아, 규장각이 왜 왕권 강화 기구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아 정조는? 그러니까 세종, 정조 이렇게 둘 아니야 사실? 조선 전기 때 파이팅. 조선 후기 때 파이팅. 둘이잖아. 고려시대에도 있다. 고려, 예종부터 시작은 된다.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거 다 합시다. 이거 볼게요. 아까 전에 안 했는데 여기 이 양사에서 하는 일 중에 서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경. 기억나요? 이게 관리임명 동의권이죠. 그럼 법률개폐 동의권은 빼고 고려와 조선의 서경을 구분할 때도 관리임명 동의권만 놓고 보면 고려는 전 관직의 적용 대상이야. 이건 그냥 법적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품인데 그냥 전관직 이래도 돼. 그러니까 전관직에 뭐를 할 수 있어? 서경권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지. 왜냐하면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3품 이해 아니야? 그럼 적어도 같은 품부터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보다 높은 관품을 서경하게 하면 어떻게 해? 상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왕이 재신을 임명했어. 근데 낭사가 반댈세. 씨, 이러면 막 관계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는 몇 품부터야? 3품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2품까지는 안 되는 거야. 서경이. 근데 그냥 법적으로는 전 관직이 다 서경권을 갖는다. 서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란 얘기야. 그게 실제로 들어보면 또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돼야 돼. 낭사가 3품이지. 그러면 같은 품계에서부터는 그래도 서경을 하겠지만 자기보다 높은 품계를 서경을 하는 것은 좀 이게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조선시대 가면 이게 5품 이하로 낮아지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물망 중에 뭐가 해야 돼? 또 촘촘한 그물망이지. 그러니까 짜놓은 상태에서 그물이 또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몇 품 이하? 5품 이하만 서경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경권 같은 경우도 사료를 주고 고려의 서경과 조선의 서경을 구분, 비교하도록 하는 것. 문제 유형이 그렇게 바뀌는 게 수능 스타일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뭐니? 예, 서경, 정답. 이런 과거 공무원 스타일 문제는 안 되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서경을 자료로 줬어? 그럼 자료를 읽고 일단 서경을 찾고, 그리고 서경을 통해서 뭐가 구현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서경이라는 걸 통해서 고려랑 조선에서는 뭐를 구현시키고자 했는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것이 어떻게 서경을 통해서 구현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국사 교육의 근본적 본질, 이게 본질이야, 이런 게. 근데 그냥 뭐 정관지 오품, 조선 오품, 예 맞았어,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서경을 왜 하는데? 근데 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품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쪽으로 넘어옵시다. 한성부는요, 이 한성부 우두머리를 판윤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한성부 판윤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게 수도의 행정이라는 건 서울 행정을 담당하는 건, 이게 지금 서울시장 아니에요? 그럼 이 치안을 담당하는 건 서울경찰청 아니야? 이건데 엄지쳐?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와, 나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저씨.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공무원 직위로 몇 급이야? 하여튼 높아, 그지?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얘도 좀 만만치 않은 애네. 그 다음에 사관. 우리 저번 토요일에 문제풀이 하다가 내가 가르칠 때 예문관서부터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걸 교소관부터 했더니 예문관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기출문제 풀이반 하면서 사료정리반 지금 진행하는 반한테 이 수업을 내가 들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야. 엉망진창이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예문관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승문원. 그 다음에 성균관. 그 다음에 교서관. 이게 네 개가 사관이야. 뭐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게 승문원. 이게 원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보면 승문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 아예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런 거 놓으면 예문관, 교서관, 춘추관, 성균관 이런 거 가는 거. 컵밥 계속 먹는 거야. 내년까지. 춘추관은 뭐가 아니야? 사관이 아니야. 그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관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뒤에 뭐로 끝나는 게 들어가? 원으로 끝나는 게 하나 들어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춘추관은 사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그냥 수업을 자할 때 들어서 그렇죠? 시험 문제 내잖아요? 이것도 절반이야. 이것도 싹 다 걷어낼 수 있어. 공부 이렇게 안 하면 헷갈려. 막 나중에 되면. 예문관은 임금의 교서를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뭐를 작성하는 거야? 임금의 교서를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뭐를?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기도 하죠. 예문관의 하급 관리가 예문관의 뭐가? 예문관의 하급 관리가 뭐를 해요? 사관이지. 예문관의 하급 관리가 뭐야?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춘추관에도 뭐가 있어? 예문관에도 뭐가 있고? 사관이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사관은 임금의 언행을 기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예문관에 있던 사관은 쓰기만 하고 왕이 죽으면 이 사초라고 하는 걸 어디로 넘기는 거야. 그래서 춘추관으로 넘기는 거야. 사관은 뭐를 기록하는 거야?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기도 해. 이걸 사초라고 하지. 승문원은 뭐 하는 곳이야? 승문원은 뭐 하는 거야? 외교? 외교? 문서를 정리하는 곳이야. 외교 문서 작성, 그 다음에 정리. 성균관은 국립대학이야. 교서관이 하는 일은 서적, 경적을 관리하는 거지. 국가 서적들을 관리하는 거야. 교서라는 뜻이 그거지. 경적을 관리하고. 그리고 제사 때 쓰이는 향과 충문, 뭐 도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제사 때,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가 뭐야? 종묘 이런 거. 어? 종묘 제례약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어디야? 교서관이야. 제사 때 쓰는 향과 충문, 그 다음에 인신, 도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야.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사관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얼굴 보세요. 사관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가 제일 많이 나와? 춘추관이 아니다. 이걸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묻는 거야. 그리고 이 내용들 외우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사관의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이거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공무원 시험에서 이걸 외우는 게. 예문관,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이걸 먼저 사관을 외워놓는 게 중요해. 자,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봐주세요. 제가 오늘 앞쪽에 수업을 시작할 때 매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테이블 매핑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따른 매핑도 있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여주는 매핑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핑을 각 주제별로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테마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신 거는 테이블 매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통치체제를 정리하는 거. 판을 넘기지 않고.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요령이 생기냐면 오늘 집에 가서도 고려의 중앙통치체제와 조선의 중앙통치체제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고려 때 했던 기구가 조선 때 무슨 기구인지 이런 걸 같이 잡을 수 있어요. 실제 문제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낭사가 조선시대 때 사관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 들어가는 게 태종 이제 태종을 배우잖아요. 태종 우리가 조선시대 태종을 배우다 보면 사관원의 독립 이런 게 나와요. 태종의 업적에 보면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관원을 독립시켰다는 얘기는 양사를 두 개를 찢었다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분명히 중서문화성의 낭사는 어사대와 같은 사무실에 있을 때 힘을 쓰지. 그걸 떨어뜨리놓으면 힘을 못 쓰네? 그럼 태종이 사관원을 독립시켰다는 얘기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사관원을 왕 직속기구로 놔. 그러면 사관원이 원래 하는 일이 뭐지? 서경, 간쟁, 봉박이야. 그러면 서경을 누가 관리하는 거야? 간쟁은 이제 포기해야지, 그치? 지가 지한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봉박권도 누가 갖는 거야? 이게 태종의 사관원의 독립이야. 그러니까 태종의 사관원의 독립도 태종의 사관원의 독립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 테이블 매핑을 통해서 아 이게 이렇게 있는데 찢었구나. 이걸 여기다 왕한테 박아놓으니까 양사는 힘이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되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면서 아무리 문장을 꼬아놔도 맞출 수 있는 거야. 왜? 중요한 건 개념이거든. 단어를 가지고 현혹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개념이야. 축이 중요한 거야. 말을 어떻게 바꾸든 의미 전달이 같으면 동그라미고, 말을 어떻게 사용하든 의미 전달이 개념의 맥이 다르면 X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중심에다 놓고 어떻게 말을 바꾸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런 게 필요하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걸 풀려면 공부를 할 때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라는 거지. 고려의 통치체제와 조선의 통치체제를 정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니까. 빨리 정리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이 제일 빠른 시험은 내년 4월이야. 알겠어요? 물론 사복시험이 전에 있습니다. 제일 빠른 시험은 4월이야. 그러니까 4월에 맞추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략적이라는 시험이 있잖아. 4월? 또 7월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지금 공부한 내용이 적어도 4개월 이상 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지금 급하게 할 이유가 없네. 한번 할 때 확실히 해놓는 게 중요하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